뭐해? 아니 잠깐 기다려봐 젠장. 뭐야? 아니 아니 이런.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와일드코드입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게임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 HD 모드 이번에 예, 새로운 위크가 나왔다고 합니다. 세 달 만에 새로운 위크를 추가로 내었는데 좋은 이기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헤이 에이맨 이봐 친구 정신 드는 거야? 오 뭐야 이거 느낌표. 뭐야 내가 왜 밖에 나와 있는 거지? 여긴 어디야? 넌 내 법정 안에 있어 친구. 어? 이거 미안하게 됐어. 그 매일 돌아다니는 걸 네가 방해한 것 같아. 널 보기 전에 멈추려고 했는데 내 기세가 좀 빨라야 말이지. 내가 괜찮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네가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행동이 나을 수가 없거든. 넌 존나게 개쩌는 고슴도치 소닉이잖아. 아니야 이젠 고닉이야. 얍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착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사람은 아니지 않니 네가? 어? 네가 특별하지 않다고? 넌 여기저기 세상들을 구하고 음속보다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넌 카오스 에메랄드를 잡을 생각하지 마. 그 슈퍼사이언이 진짜 와우 진짜 존나 간지난다고. 어? 그렇게 말해준다면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네. 난 어렸을 때부터 너처럼 되고 싶었어. 내 신체도 어떤 면에서 너 같은 이미지를 기반 두고 있거든. 너처럼 헌신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솔직히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하고. 이봐 넌 가장 좋아하는 과거 시간이 언제야? 솔직하게 나는 랩이지. 그래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해온 게 전부야. 그냥 노닥거린 것 뿐이라고 알겠어? 어 진짜? 나도 랩 좋아해. 나도 끊임없이 랩을 하고 싶거든. 심심할 때 약간 프리스타일 식으로도 해. 그래도 랩을 하고 싶다면 느긋하게 쉬면서 놀자고. 어 입사한 애들이 뭐예요? 아 이거 이제 잘못 치면 데미지 받는구나. 위키에 익숙한 애들이 종종 보이네. 무드도 있네. 섀도우도 있고. 테일즈, 너클즈, 에이미드. 아 금공곡을 수납 형식으로 노래를 틀어놨군요. 그런지 익숙해하면서도 좋았다. 이게 그린일이네 이제 보니까. 슈발 난 네가 달리기 빠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침도 지독하게 빨리 뱉네. 그동안 숨 돌릴 틈도 없었다고. 어? 난 저런 것도 외우고 다녔는데 여긴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하곤해. 야 내가 널 데리고 다녔으니 난 내 음악과 함께 그 정도의 창의력을 갖기를 원해. 네가 항상 나쁜 놈들을 찾아다닐 때 너 자신의 희생할 뭔가를 줘야 해. 그게 너의 목표를 도달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거든. 흥미롭네. 우리가 전혀 다른 두 가지 목표를 두고 랩을 하고 있으니 넌 나하기 위해 랩하고 있고 난 즐겁게 하기 위해 랩이랑 야스를 해. 야스? 왜 잠자려고 랩해야 되는 거야? 존나 멍청한 새끼네. 왜 갑자기 까니? 쟤는 날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치고 난 아직 네 이름을 못 들어봤어. 난 보프야 남자친구지.
그냥 B라고 부를게. 단순하게 요점만 잡은 거니까. 어, B 이제 날 따라올 수 있는지 지켜보겠어. 빙! 뭐야? 아니 잠깐 기다려봐 젠장. 어, 뭐야? 아니 또, 아니 이런 구도는 처음 보네. 아예 바뀌었잖아. 홀리 쉣. 이게 뭐임? 이거는 아예 새롭게 만들었네. 어, 야, 데미지 받으면 돈 떨어져요. 코인이 떨어진다고. 아이씨 마지막까지. 아 잠깐 더 있어? 아 나 아이 순간 너무 많네. 지작근이씨 아 방심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야 소닉, 내 친구 소닉, 나 지금 어떻게 너를 따라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난 지쳐가고 있어. 그럼 왜 날 따라오는 거야? 내 세상이라서 피곤한 거야? 미안하지만 넌 이제 여기 올 수 없어. 넌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왜 여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찾아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었어. 어렸을 때부터 네가 얼마나 용감하고 강한지 지켜봤었거든.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넌 항상 아무런 걱정 없이 먼저 들어가고 넌 내가 아닌 전부야. 난 음악 말고도 다른 사람들 돕는 일을 하고 싶어. 내 여친을 위해 강해지고 싶다고. 하지만 여친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난 속수무책이었어. 할 수 있는 거라곤 랩과 노래 그리고 그냥 이기길 바라는 것 뿐이었어. 난 약해지는 게 싫어 소닉. 난 강해져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예. 하지만 내일은 드라마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알아. 네가 강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야. 내가 뭐든지 해볼 테니까 그냥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말해줘. 3, 2, 1, 고! 이건 어떤 식으로 변할까? 어? 슈퍼소닉 변하냐? 우리 소닉 하면은 슈퍼소닉도 따라오거든요. 카오스 에메랄드 문자 갑자기 쿠키런에서 너 지금 어? 내 노가다 중이란 말이야 나도.
왔어. 넌 실패 없이 잘 따라줘. 뭐야? 어? 에? 아니 나 됐어. 내가 꼬맹이 내 말 들려? 랩을 계속 해야 할 것 같은데. 나처럼 되는 건 쉽지 않다고.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네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넌 빠르거나 체력이 없어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난 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주변 사람들은 널 충분히 강한 사람으로 보일 거야. 아마 가깝게 언젠가는 너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일러. 나도 이제 가봐야지만 여기까지 온 게 정말 자랑스러워. 링 몇 개 집어서 제대로 치료해줄게. 야! 아 뭘 돼? 뭐야 지금까지 꿈이었단 말이야? 내가 강한 게 아닌 것이 사실인가 보네. 절대 충분하진 않을 거고 그렇지? 자기 나랑 다시 같이 누울 수 있어? 나 악몽 꿨나 봐. 내가 아직 내 자신을 위해 충분히 강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내가 여친을 위해 충분히 강한다면 그만해도 될 것 같아. 고마웠어 닉. 내가 꿈꾼 이유가 있었지만 정말 머리가 아파 뒤지는 줄 알았어. 그냥 다시 누워야겠다. 에이? 뭔가 좀 불편한데? 내 위에 뭔가 있는 건가? 에 뭐야 이건 링이잖아. 아 잠깐 이건 다른 반지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라이데이 나이트 펀킬 HD 모드 소닉전을 한번 해봤고요.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3개월에 걸린 만큼 고퀄리티의 모드를 또 내주셨네요. 정말 잘 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예 모드가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해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하기 하지 않는 분들 구독하기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두 유바 갑니다.